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일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3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뭐다? 물론 환율이 갑자기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 기관 외국인이 그냥 핵폭탄급으로 던져버립니다. 그죠? 강하게 매도가 나옴으로 해서 앞전 환율 방송해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1달러 1,000원일 때, 그리고 1달러 1,200원이라 합시다. 20% 인상이 돼버리면 내가 1달러를 본국으로 보내려면요, 1,000원만 줘도 되는 것을 1,200원 줘야 1달러 주니까 20% 환율을 더 비용을 지급하고 줘야 되니까 환차손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상승하면요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상황 여전히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전 방송 못 본 분 계실 테니까, 환율이 4일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급등합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전 누가 미운지 알아요? 미워요. 미드님이 미운 건 아니고요. 얘들이 미워요. 연기금 얘들이. 물론 자신들의 입장은 있겠죠. 왜? 주식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입니까? 고점 부위에서 그냥 세게 때려요. 이거 뭐 2천억씩 때려버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주가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 자, 경상도 사투리로 꼴랑 1% 그죠?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빼서? 펀드 매니저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죠? 운용 갭 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1% 빼들어와 가지고 펀드에 3%로 했습니다. 그리고 2% 3%를 2% 3%, 뭐 같네. 별로 차이도 없네. 그러니까 고점부에서 계속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주식은 뭐 살 게 없답니까? 외국 주식 오히려 더 샀다 이런 뉴스도 나오거든요. 붕괴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죠?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될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는 게 우리들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일단 아침부터 열이 좀 나는데요,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자, 수급이 쌍끌이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저 이걸 덜렁 개인이 받는다 이거죠. 자,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요, 나중에 하락 추세에서 끝장납니다. 저런 행태를 자꾸 보이면요. 자, 물론 미국 시장 어저께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내일 반등하겠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78%인가 상승한 걸 확인했습니다. 자꾸 기관 외국인 강하게 던지는데 사는 버릇 하죠. 언제 끝장나는가 하면요,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때, 그죠? 이런 때 끝장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닥터K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관 외국인 던질 때는 나도 비중 축소 내지는 딱 관망하고 있다가 기관 외국인 사 들어갈 때 사 들어가시라. 그렇게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60일 인근에서 끌어당기면서 반등 시도 나왔고,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까 내일 반등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20일까지 크게 밀렸으나 반등 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나왔으니 내일 반등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그러면 LG전자의 케이스를 가볍게 지금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돌아섰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 세 개 정도의 전기전자 종목 중에서는
LG전자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0.6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저께.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자 빠지기 전에 여기 던졌다 그랬습니다. 7월 6일날 차익 실현했습니다. 저는 자 미드님 들었죠? 그리고 빠집니다. 그럼 가만 있었을까요 어저께? 장 초반에는 분명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어느 정도 유입됐거든요. LG전자 사 들어간다. 그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채팅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 보고 눈치채고 같이 사들어갔죠. 미드님 같이 사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직까지 상승 초입이고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아, 추세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수에 들어갔어요. 기관 자, 외국인 어저께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다시 여기 상단까지 충분히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시장 흔들릴 때 던지고 다시 시장 돌아서거나 지지권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그렇게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할 때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만 하락 시장 크게 할 때도 뭐 크게 빠지진 않네요. 79,400원이면 그죠 뭐 8만 인근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당분간 탄력성 떨어지니까 크게 관심 없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강하게 나옵니다. 여기 위로 보내줄리 현재 보니까 아주 확률 떨어집니다. 왜? 자 보내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다? 기관 외국인은요. 여기 인근부터 여기 보십시오. 보유 수량이 확 줄어듭니다. 던졌다 이거지. 던져놓고 또 실컷 던져놓고 강하게 뭐하러 사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샀다? 개인 좋아라고 사들어가겠습니까? 너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저기 밑에 사서 여기까지 더블도 이상 삼성전자를 더블 이상 내고 차익 실현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탄력성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어느 뭐 30만 가까이 된 유튜버는 커피 마실 돈 아껴서 삼성전자 사자. 더 이상 삼성전자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변을 하던데요. 출시 삼성전자밖에 없나요? 그분은 레퍼토리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삼성전자 이야기만 해요. 상관없습니다만 6개월여 동안 계속 꼬라박고 있는데 그죠? 관심 당분간 여기 이렇게 올라타기 전까지는 관심 가지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8만원대 샀다가 여기 83,000원 올라타는 거 보고 확인하고 사라고? 8만원대 사놓으면 더 좋지 않아? 안 가고 질질질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 돌려내야 그 다음에 탄력있게 여기 인근에 닥터케이도 샀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고 꺼지죠. 이렇게 처지죠. 못 넘어가고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시간만 갑니다. 시간만 가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좋다고 그랬습니까? SK하이닉스도 고점에 틀어막 여기 이평선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틀어막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하라 말씀드렸고 LG전자 양호입니다. 자 전기전자 전반적인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 28만원 여기 넘어가야 셀트리온은 그죠 반등을 논할 수 있는데요. 좀처럼 못 넘어가고 피시피시피시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하락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그래서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고 있고요. 모든 이평선 다 어디에 있다?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요. 이거는 비중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는데 그죠? 올라타면 이거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강하게 돌파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사버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완전 퍼펙트거든요. 자, 여기서 매수 왜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 눌려주니까 매수 여기서 매도 자 폭이 20%입니다. 그러나 여기 4% 까지는 거 보고 던졌기 때문에 16% 수익 요거 다 피해냅니다. 다시 매수 다시 여기 매도 플러스 4% 수익
이것도 피해냅니다. 어저께 다시 매수. 그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죠? 흔들리는, 이런 조정폭 다 피해내고, 추가 올라가면, 또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드는 거니까, 우리 열혈 구독자 미드님께서는, 닥터K가 자꾸 셀트리온 제약 좋다 관심있게 봐라 그랬는데 셀트리온을 저는 다시 샀습니다 이러거든요. 얻은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남겨봐요. 셀트리온이 좋은 것 같다 1번. 아니야, 셀트리온 제약이 좋은 것 같다 2번. 여러분들 남겨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더 나은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자, 셀트리온이 나은 것 같다 1번. 아니야, 셀트리온 제약이 더 나은 것 같네 2번. 남겨봐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더 나은 겁니다. 왜? 셀트리온은요,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은요, 추세 다 돌파해내고, 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또, 120일, 240일, 60일, 탄탄하게 받치는 지지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다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거나 할 때는 이걸 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 샀다 그랬거든요. 자, 얼마의 단가였는지 저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30만 원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절했어. 아유, 좋아. 이번에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셀트리온 샀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맞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왜? 셀트리온으로 100만 원을 손실을 봤다 칩시다. 셀트리온 제약에서 100만 원 먹으면 그거 인정 안 해줍니까? 내 자존심은 인정이 좀안될수 있죠. 그죠? 아이, 셀트리온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만 수익 나기가 더 용이한 겁니다. 그죠? 재밌습니까? 재밌죠. 닥터K가 장 중에 조금 까칠해서 그렇지 장딱 끝나봐요. 상당히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나중에 지켜봐요. 셀트리온이 더잘갈 것인지 셀트리온 제약이 더잘갈 것인지. 닥터 K는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챙겨봐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것은 수급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은요, 자, 봤죠? 수급. 셀트리온 제약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급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기관이 훨씬 많이 사들어오고, 그죠? 외국인도 뜨문뜨문 퐁당퐁당 사들어옵니다. 추세. 자, 이런 부분은 공매도와 무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공매도 애들이 어떤 종목을 더 겁내겠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내가 공매도 때려놨어. 세 종목 다. 어떤 종목을 가장 겁내면서 딱 보고 있을까요? 겁낸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상승 추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빵 하고 치고 갈때 그러니까 급등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얘네들 공매도 때린 애들이 여기 딱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환매수 들어옵니다. 셔커버링.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쇼커버린 같이 동반된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한 종목에 복수하지 마시고요. 추세 좋은 종목으로 교체할 때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정도 빼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도 추세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 다음, 액세스바이오. 자, 우리 주연님은 실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만 원권에 샀, 아, 2만 원권에 여기 딱 샀다 그랬습니다. 낙폭과대. 그죠? 이평선들 다 뭉친 자리에서 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떡할까요? 자, 저 같으면 3분의 1 정도는 던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5일선 이탈하니깐요.
자, 그런데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 별로 좋지 않으나 이렇게 말아 올리면 좋다 그랬죠? 자,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목표치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2만 6백 원에서 32,600원. 여기 정도 상승하고 조정 받았죠? 얼마입니까? 12,0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조정 마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12,000원 더해봅니다. 27,800원에서 12,000원 더하면 39,000원. 39,800원이니까 4만원권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 가져갈 수 있겠네요. 4만원권. 자, 이렇게 상승했고, 이렇게 눌려주고 다시 가니까 여기만큼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다. 4만원권 가니까 좌측으로 쭉 가보니까 정고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4만원권을 목표치로 한번 가져가 볼수 있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밌다고 해주신 분이 어느 분이더라? 재미도 있지만 내용도 알차죠? 그죠? 종목 상담에 여러 가지 그죠? 기법들 총망라해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 되죠?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딱 특히 이 종목 상단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요, 종목 상담 있죠? 종목 상단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설명을 딱 이런 거뭐 숨기지 않고, 그죠? 분석 기법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알려드리니까 배울 게 많거든요. 알차거든요. 4만원권 목표치 나왔는데 여기 딱 가가지고 정고점이 있죠. 그러면 웬만큼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좀 줄였다가 다시 밀릴 때 이평선 올라오니까 줄였던 거 다시 사놓고 그런 전략들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요래기 현대백화점 89,000원 매수했는데 지금 좀 처져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현대백화점, 서울의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보복 소비. 그죠? 리오프닝. 발음 괜찮습니까? 리오프닝. 초를 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89,000원이면 언제적 89,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 본인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당장 본인 가격대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이루던, 상승 추세 이루던 여기가 딱 무너졌죠.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뀐다? 여기 뭐로 바뀐다? 넥라인입니다. 좀더 터프하게. 여기는요, 추세가 이렇게 쫙 오다가 빡 무너지죠. 올라가도 밀리죠.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항도 먼저 받을 것이고 막 이렇게 공방을 하다 올라가도 여기는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89,000원 본인 매수 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 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일단 먼저 그렇게 전제해 드리고요. 자, 여기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 터프하게 이야기한다 했는데요. 넥라인이 됐습니다. 넥이 뭡니까? 목이죠. 더 터프하게 모가지가 따여요. 추세 이 상승하던 추세가 모가지가 딱 따이면 어떻게 된다? 피가 철철철철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밑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서 샀다면 그나마 다행. 샀다가도 이렇게 무너지면 던져야 되고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 못 넘어간다 알면 여기에 던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나 언제 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복 소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참 코로나 본인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우려 때문에 이 유통주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상당히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번좀꼭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8만 5천 원, 8만 6천 원권에서 적당히 줄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쳐지면요. 지금 던지기는 좀 그래요.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그죠? 반등은 한번 넣을 겁니다. 반등 넣을 때 여기를 강하게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손실 축소하시고 나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음, 우리 기술 투자. 자, 우리 기술 투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왜? 비트코인 랠리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는데 비트코인 꼬꾸라졌거든요. 닥터K가 비트코인 8천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100만 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도 때려라. 선물 매도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 의견 들었으면 대박이죠. 뭐 그냥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썩 좋지 않은데 잘 가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노우다. 가지고 계시면 비중 8,410원. 8,410원. 자, 8,410원은 살 만한 자리도 아니고요. 물타기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끝난 거고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한다면 끝난 겁니다. 어저께 7% 빠지는데, 그죠? 추가 더 하락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이제 약세 보일 가능성 훨씬 높다. 좀더 거시경제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비트코인.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문답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쉽게, 더 쉽게 말해가지고, 어디 나라의 화폐가 가장 힘이 셉니까? 그렇습니다. 달러입니다. 달러. 그죠? 걔네들은 그냥 찍어내면 돼요. 달러. 기축통화 역할 합니다. 전 세계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G2라 하면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좀더 이제 달러에 맞서는 통화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촉발된 게 이란이 원유를 지금 현재 거래할 때 달러로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었는데, 위안화도 이제 나 받을래 해버리니까 이란을 조져버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위안화가 커가는 것도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최근의 상황에서는 위안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위안화, CDBC, 그죠? 그런 거.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덜렁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에 환율 따위 없고 그냥 그죠? 사고 팔고 쉽게 되고 내가 보유하기 쉽게 되면 달러에 그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위안화의 힘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당연한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고 내가 달러나 위안화 가지고 힘못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 놔둔다고요, 비트코인을? 조진다 아닙니까? 조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중국은, 그죠? 채굴하는 사람들, 그 뭡니까? 신용불량 만들어버리고, 그죠? 뭐 체포하겠다. 그리고, 막 수색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인정 못한다. 그리고 뭐, 그죠? 그 기업 하나 딱 찍어가지고 만약에 세무조사 들어가고 막 해버리면요. 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은 반등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맥락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크게 지금 현재 투자하기 좋은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한번 같이 한번 봐요. 오래간만에. 어떻게 좀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안 내버려 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선물 매도 때렸다 그랬거든요.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목표치는 8천만 원이고 여기서 질문했던 애 있습니다. 야 매수 알려하지 말고 선물 매도 때려. 대박. 암딱케이야. 그죠? 방송 들어가 다 봐요. 그런 날짜들 가면요. 자 8천만 원. 6,500만 원대 8천만 원 목표치 말했습니다. 8,100만 원 딱 찍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딱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기는 여기 장대 보로 깨지면서 끝났네. 선물 매도 때려. 자꾸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대박. 그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반등이 어떻게 좀 나올지 몰라도 뭐 예전처럼 8천만 가고 이런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그죠? 추가로 더 하락하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거의 끝장났다 보면 됩니다. 비덴트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요. 다음 SFA 반도체. 아침도 안 먹고 있는데. 자, SFA 반도체 7,616원. 자 언제 샀다 남겨봐요. 자 여기에서 여기 정도에서 샀다면 그나마 몰라도 그 이후로 샀으면 썩 잘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자 계속 반복 돼요. 추세가 이렇게 한번 계속 가야 되는데 20일 딱 무너졌습니다. 올라탔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팍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60일 이거 저항 강하게 받고 있죠. 그죠? 현재 별로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반등 한번 정도 노려보기 위해서 60일 인근에서 한번 샀으면 또 몰라. 여기가 무너지면요 추세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추상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7,750원 여기가 제법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봐요. 지지와 저항 앞전 방송에 가시면요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자, 지지와 저항을 저쪽으로 옮겨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도. 제가 써봤습니다. 지지와 저항 있죠? 지지와 저항. 저기 보면요. 방송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인근에 그래도 좀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했죠? 여기. 근데 여기 지지가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올라오면 튕겨 내려가요. 올라오면 튕겨 내려가네. 저항의 역할로 바뀐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여기 지지하던 자리가 무너지면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럼 올라오면요. 7,750원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처지면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하면 여기를 뚫으면 8,4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당분간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요. 7,000원 무너지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애니능률. 애니능률은 단가 남겨봐요.
자, 애니 능률을 이야기하셨는데 7월 8일 19,000원. 자, 이 평선은 보지 않고 직전 저점 이것만 본것 같은데요. 자, 얘네 교육과 관련된 회사 맞죠? 맞는 것 같고요. 맞으면 맞다 알려주시고.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언택트 이쪽을 바람 부니까 뭐 아이스크림 애드입니까? 전잘 보지도 않는 종목인데, 그죠? 아이스크림 애드유 이런 종목이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교육 출판 이런 쪽이 그죠? 전일도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디지털 대성도 먹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것 같아요. 그죠? 맞다. 1번. 맞다. 저러한 테마 보고 들어갔다. 1번. 자, 그거는 좋은데, 자, 저점은 살아 있는데 추세 강하게 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그죠?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은 거고요. 자, 21,600원. 여기 권역.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뚫었는데, 다시 올라갈 때 한번 틀어 막혔고, 21,600원은 쉽게 뚫고 가지 못할 것 같다가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17,000원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올라갈 때 21,600원 강하게 뚫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암만 여기 저점이 살아있어도 저점 부위다 싶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평선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한번 해 봤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크게 밀렸는데 다행히 어저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 우리도 같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전일 마무리됐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7% 상승해서 마무리됐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주말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마음고생 좀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꾸준히 하루 이틀 할 주식 투자 아니니까요. 공부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후원해 주시면요. 해 주신 거 곱하기 10배 이상 저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오늘 지지와 저항 자, 그런 부분들 많이 언급했으니까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